스튜디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호스트를 맡은 샤론 로즈마스터 김유희입니다. 애터미는 모든 행사의 시작 전에 사운을 외칩니다. 이 사운을 외치는 이유는 애터미의 사운에는 사업을 해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운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운 준비!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외한다. 믿음의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네, 여러분 환영하고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은 여러분들도 많이들 읽고 재테크를 하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책이에요. 돈의 속성이라고 그 김승호 씨라고 해서 CEO를 가르치는 CEO다 이런 분이 계셔요. 근데 그 책을 읽다가 정말로 좋은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단 하나 딱 저에게 탁 뇌리를 스치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가난은 생각보다 훨씬 잔인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할 때는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책을 보면서 그 마음의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가난은 우리의 모든 선한 의지를 거두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 경제적인 가난, 빈곤은 예의도 없고 품위도 없고 우리의 한 방울 마지막 남은 그 자존심마저 앗아간다고 이렇게 쓰여 있는 걸 제가 읽었습니다. 자, 우리의 경제적인 부유함을 가져다 줄 애터미 사업의 성공 비결, 특히 네트워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상담과 복제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해주실 우리 스폰서이신 강사님을 소개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박영창 본부장님을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닮아갈 수 있을까 하고 늘그 옆에 달린 그 배지를 보루만지면서 저는 언제 이렇게 되나요? 하고 이렇게 부러워하고 늘 이렇게 여쭤봤던 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배지를 달았고 또 요즘에 최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본부장님을 찾아가서 여쭈면 넓은 마음으로 큰 그릇을 가지고 품어주시는 것 그때마다 굉장히 푸근함을 느끼면서 정말 애터미 사원처럼 가장 애터미인답게 애터미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영찬 스타마스터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박영찬 본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판교에서 액터미 사업을 재미있게 하고 있는 스타마스터 박영찬입니다. 우리 사장님들 잘 계셨죠? 그동안에 우리 사업이 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업은 이제 가만히 사업이라 하잖아요. 그죠?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업인데 코로나가 이것을 못하게 했어요. 그죠? 저도 코로나 나면서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저는 과거 20년 전에 그 네트워크 사업 경험이 있어서 이것을 만나지 못하면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 다행히 애터미가 이 도구가 좋아서 승승장구하고, 그죠? 물론 우리는 힘들었죠. 가서 만나지 못하고, 또 센터도 닫혀 있고, 또 우리는 동기부여 사업인데, 동기부여 할수 있는 강력한 우리의 그 도구가 있었잖아요, 그죠? 원데이 세미나, 또 석세스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도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잘 견디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석세스도 이제 가동이 되고 또 원데이 세미나도 매주 하니까 어제 보니까 버스를 대절해서 가는 이런 그룹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동기부여를 잘하는 그룹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업은 정말 도구는 잘 만나셨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동기부여를 못하고 열정이 없어지면은 이제 우리 그룹이 성장이 더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이런 강력한 동기부여 도구인 원데이 세미나, 그죠? 석세스 세미나 잘 활용하셔서 올해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사업자분들이 큰 성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 저희 소개를 드리면서 저는 이제 두 번째 네트워크를 하는 겁니다. 그죠? 한 번 실패한 이런 업종은 이제 쳐다보기 싫다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 갖고 식당을 하다가 내가 식당을 실패했으면 그 근처에 가기 싫고 식당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그 네트워크 20년 전에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애터미를 왜 하게 됐는지 제 소개를 드리면서 한번 그 여러분한테 왜 하게 됐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융계통이 있다가 운 좋게도 그 당시 주식시장이 좋아서 저는 주로 금융계통의 주식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돼서 이제 사업을 하고 싶어서 나와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IF를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직원도 많고 또 점포 임대료도 많은데 뭐 IF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그동안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네트워크. 근데 내가 힘드니까 네트워크 들리더라고요. 이게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도 듣고 이제 시스템 소득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벌써 20년 넘었네요. 그죠? 근데 그 업체가 성장할 때는 좋았어요. 거기는 이제 두줄 마케팅이 아니고 여러 줄을 해야 됩니다. 능력이 추천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젊을 때 했는데 근데 그 회사가 성장이 멈추니까 우리 그 파트너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도 좀 비싸고 원서버가 안 돼서 외국으로 갈 수 없고 일단 포화가 되니까 지금도 옛날 20년 전에 매출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세계 제일의 기업인데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계 제일의 기업도 안 되니까 다른 기업들은 더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제 네트워크를 얘기하면은 다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그죠? 저같이 실패한 사람이 있잖아요. 한번 실패하니까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안티가 됐어요. 이제 제가 이제 직장도 나왔지, 뭐 사업도 이제 그만뒀지.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해서 우리 부동산을 분당 성남에서 10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했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제가 업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여유를 찾게 될 때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부동산에 전념하니까 그 애터미도 왔고 다른 네트워크도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과거에 네트워크에서 그래도 큰 그룹을 형성했었거든요. 이 저를 이제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으니까 뭐 유사나 뭐 여러 가지 뭐 뉴스킨, 시너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도 매년 한 명씩 번갈아서 사람이 틀리면서 왔어요. 제가 워낙 강력히 안 하니까 한 번 온 사람들은 이제 안 할 거라고 해서 왜냐면 등록도 제가 안 했어요. 왜냐면 등록하면 또 그분들이 내가 할 줄 알고 계속 오면은 그분들 시간 낭비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10년 정도 이렇게 부동산을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제 저도 나이 들어서 앞으로 이제 10년이나 15년 되면은 제가 노동 수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언젠가는 저 나이 들으면 이제 지금 하는 일도 그만두는데 우리 친구들, 이제 은퇴한 친구들, 또 선배님들 그 모습이 옛날에 그런 당당한 모습이 없었어요. 수입이 없으니까. 저도 이제 뭐 노동 수입은 끝이 있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은퇴할 건데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 있을 때 과거에 20년 전에 그 제 네트워크에 제가 사랑하던 그죠? 내가 성공시켰다는 이런 파트너 두 분이 애터미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안 들을 수도 없고 또 뭔가 도와줄 생각이 있어갖고 제품을 많이 썼습니다. 제품을 많이 사줬어요. 그런데 저는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차를 대절해서 이렇게 석세스에 또 원데이 세미나에 계속 저를 안내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이 애터미를 생각이 없었죠. 그냥 옛날 동료니까 그죠? 하나는 저의 고등학교 친구는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은 지금 본부장 되신 분이요. 옛날에 파트너였는데 지금은 이제 스폰서가 되셔서 리더스 가셨고 성공했습니다. 그분도.
예터미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과거에 실패했는데 제 파트너도 제 스폰서가 돼갖고 리저스하고 이렇게 본부장이 되셔서 본 총장을 목표하고 있으니까 애터미 도구라는 건 정말 너무 좋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부업으로 4년 동안 하다가 이제 그 정말 어느 도구보다도 애터미가 도전할 값어치가 있고 그래서 저희 전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전업하자마자 바로 코로나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부동산을 가야 되나 이런 걱정했는데 우리 그 애터미가 내부에서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그죠? 국내는 힘들었지만 여러분들께서 국내에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만날 수 있고 그죠? 또 우리 석세스도 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같이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업은 이제 저도 자영업을 해봤지만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자본도 들어가고 또 직원도 있어야 되고 또 집기도 있어야 되고 상품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한데도 끝까지 버텨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저도 자영업할 적에 한 10시간 이상은 근무를 한 것 같아요. 내가 적자가 나면 우리 직원들 월급을 못 주고 또 보증금도 못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식당 일정 제가 편했어요. 은행 다니고 이럴 적에는 편하고 운동도 골프도 하고 뭐 스키도 타고 막 했는데 제가 자영업하고는 전혀 시간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흑자를 못 내면 우리 직원들 어떻게 먹여 살려요, 그죠? 그런 걱정이 때문에 했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애터미는 자본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유일한 자본은 꿈과 우리가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없어서 바로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하다 보니까 세월이 가면은 이게 나보다 좋은 사람이 꼭 나오더라고요. 그때까지 힘들어요, 그죠? 나보다 더 우수한 사람이 나올 적에 내가 힘이 생기고 애터미의 확신이 가게 됐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걸 잘 견뎌야 돼요. 그때까지는 계속 강력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강력한 내가 애터미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계속 여러분들이 현실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왜 하는 건지 대해서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나이가 41세 때 소득하고 소비가 가장 격차가 많다는 겁니다. 그때는 돈들 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이 커가니까 이제 소득이 이제 소비하고 격차가 줄어들어서 60이 되면 이게 제로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60이 넘어버리면 이제 은퇴하니까 소비가 더 많아져갖고 적자 인생이 되는 거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그 선배님들도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수명이 짧았습니다. 그죠? 저도 1960년도에 제가 굉장히 어렸었는데 그때는 그 환갑잔치가 굉장히 성대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52살밖에 안 됐대요. 그죠? 벌써 저는 벌써 갔어야지 하늘나라로. 근데 지금은 이제 80세가 넘어서 30년이 연장됐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90살, 100살까지 막 살 거잖아요. 그죠? 그 노후가 이제 문제인데 옛날같이 50대 은퇴하는데 이제 80대 90대 하니까 노후가 굉장히 우리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또 옛날에는 우리 자녀들을 6명씩 7명씩만 낳았으니까 그죠? 저도 7남매예요. 제 부모님들이 그래도 효도받다 이렇게 가셨는데 지금은 이제 자녀들도 뭐 2명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효도도 이제 안 되고 그래서 노후는 내가 이제 책임져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이 있는데 그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저도 국민연금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거 갖고는 노후가 준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또 어떻게 자식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애터미가 유일한 수단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애터미를 하게 된 이런 동기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렇게 이제 우리 사인들하고
5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5년 후에. 저도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죠? 과거에 한번 실패한 네트워크를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현 업이 굉장히 바빴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부동산을 계속하면서 5년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5년 후에는 뭐 별 달라질 게 없었어요. 오히려 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죠? 나이는 들고. 그래도 5년 동안에 한번 부업으로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우리 도구와 좋아서 이렇게 이제 니저 수득하고 또 본부장도 가게 됐습니다. 일단 자꾸만 꿈과 목표가 더 커져요. 저도 이제 총장을 목표하고 그죠? 또 언젠가는 인테리어를 같이 가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5년을 생각하시고 그죠? 5년 동안 열심히 저랑 같이 하셔서 여러분의 그 미래를 그죠? 좀 행복하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5년의 시작이 바로 오늘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강력한 Y가 있어야 돼요. 저도 그런 생각해요. 어떤 때는 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그죠? 다시 현업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 5년을 생각해봤어요. 5년 동안 내가 액터미를 꾸준히 하면, 그죠? 이렇게 시스템 소득이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방법 있잖아요, 그죠? 방법은 굉장히 우리 사업은 단순해요.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 우리가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이 성공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대로 하시면 돼요, 전부 다. 지금 공유가 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성공의 8단계하고 에이코가 있습니다. 요것만 하시면 돼요. 다른 업종은 그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부동산도 세법도 공부해야 되고, 뭐 법적인 거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죠? 또 세법이 계속 바뀌니까 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 잘못 우리 손님한테 얘기했다가 양도세가 많이 나오면 큰일 나요. 긴장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단순한 걸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 성공 시스템이 성공의 8단계하고 에이코어가 있어요. 이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오늘은 제일 마지막 상담하고 복제인데, 이제 이것은 순서를 하셔야 돼요. 상담하고 복제 먼저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공의 8단계는 우리 애터미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A사가 1959년도에 설립됐습니다. 60년 역사가 있어요. 거기에 무수한 성공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했겠죠. 거기서 이제 노화를 집대성한 것이 성공의 8단계입니다. 이게 우리 네트워크의 바이브로 보시면 돼요. 이것을 우리 사장들이 처음에는 여러 번 들어보셔야죠. 여러 번 들어보시고 또 파트너가 오시면 이걸 많이 듣게 하시면 돼요. 직어도 한 50번 정도 듣게 하시고 에이코아를 듣게 하셔서, 에이코아는 이제 성공 습관이니까 이것을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거죠. 이 두 가지만 하면 우리 사업은 전부 성공할 수 있어요. 꾸준히. 그래서 성공의 8단계는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순서로 바뀌면 안 돼요. 처음부터 1번, 2번을 건너뛰고 초청하고 사업 설명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다가 이제 몇 명한테 해서 금방 처음에는 될 리가 없죠. 이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1번, 2번을 하셔야 돼요. 1번은 꿈과 목표고 결단인데, 여기에 이제 꿈이라는 게 있죠. 많은 꿈을 꾸시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꿈을 여러분이 적으시고 시각화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목표에서 일일 목표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하루 목표 정하시고, 이제 세미 판매사 또 판매사 또 팀장을 우리 시나리오를 작성하셔서 깊이 읽고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이 목표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의 평생 노예라고 했어요. 이 목표를 꼭 정하시고, 결단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마음을 꼭 가지셔야 되고요. 이 두 가지를 먼저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우리 그 A사의 세계 글로벌 A사의 가장 성공하신 분이 있어요. 덱스 에거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뭐 거기는 상한선이 없어갖고 1년에 몇백억씩 받게 되고 몇천억을 받은 분이죠. 이분이 처음에 이제 고객을 만나면 두 가지를 물어봤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 일본에 있는 당신 꿈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두 번째는 우리 결단에서 당신이 대가 지불할 이런 생각이 있느냐 물어봤다고 해요.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지
자기 파트너로 삼았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정말 꿈이 있습니까? 또 대가를 지불할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두 가지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정하시고 이건 혼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혼자 할 수 있는 건 명단 작성을 하셔야 돼요. 명단. 그래서 명단은 적어도 100명 이상을 적으시면 돼요. 내가 할 사람을 적으시면 안 되고 그냥 치수 쓸 사람, 생필분 쓸 사람을 적으시면 돼요. 내가 100명을 적고 내 파트너가 5명이면 5명, 100명쯤 500명이라 이거죠. 그 500명이 씨앗이에요. 이 씨앗을 계속 여러분이 뿌리시면 돼요. 계속 5년 동안 뿌리시면 그 싹이 나요. 저같이 7년 거절하다가 나오는 싹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로 싹이 돋지 않죠. 근데 우리가 명단 작성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이렇게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게 힘든 겁니다. 명단 작성해서 초청하고 사업 설명하고 후속 관리, 이게 끝이란 말이죠. 이 네 가지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5년 동안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이 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행동 습관에 제품이하고 미팅 참석 있잖아요, 그죠? 이거 두 가지를 하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그죠? 내가 제품명을 적어도 200가지 이상 쓰시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그 리더분한테 물어봤어요. 몇 가지 쓰냐고. 제가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내봤는데 국장 이상들은 200가지 이상 쓰셨다고 전부 다. 그래서 성공한 겁니다. 성공의 비결은 제품 내용이에요. 이 행동이란 말이죠. 나 혼자 하시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그죠? 그다음 미팅 참석도 우리 사장님들이 혼자 오시면 되잖아요. 그죠? 오륙공단에도 가시고 이런 데 내가 먼저 가시고 또 안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내가 먼저는 성공의 8단계에서 1, 2, 3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품명하고 미팅 참석을 하시면 돼요. 초청하고 사업설명 후속관리 계속하는 건데 이거는 저번 시간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오늘은 이제 상담하고 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죠? 이것이 이제 상담 복제를 하면은 여러분들 사업이 더 빨리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눈 덮인 길을 함부로 걷지만 하고 했어요. 그죠? 이게 시스템대로 꼭 하시면 돼요. 오늘은 상담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상담하고 계신가요? 그죠? 그 상담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그래서 상담의 목적을 좀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어요. 상담은 우리가 이제 자본은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자본은 뭐 다른 거 하려면 뭐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자본이 필요 없는데 경험도 필요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험을 내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 착오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성공의 그 한 성공의 스폰서 있죠. 성공한 스폰서. 경험을 통해서 또 노하우를, 그죠? 성공 노하우를 배워서 우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성공하려면 이것을 빨리 여러분들 시행착오를 줄이고 또 사업 효과를 증대시키고 사업 시너지를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상담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이 아까 같이 3, 4, 5, 6번을 하면서 상담을 곁들여야 돼요. 스폰서와 파트너의 이런 상담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강화되고 그죠? 결속력이 강화되는 거죠.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이 그 상담을 통해서 큰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폰서는 그 성공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잘하는 분이 성공을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랑 상담하냐, 그죠? 상담은 여기 나와 있어요. 그죠? 상담은 시스템의 프로이진 현재 성장하고 있는 스폰서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스폰서는 여러 분이 계세요. 여러분한테 이 사업을 알린 분도 있잖아요. 그죠? 이분도 스폰서지만 그분이 이 시스템에 미팅에 안 나오시고 하면은 여러분이 상담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성장을 멈춘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여러분이 상담하면 천천히 가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열정을 불어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누구나 하느냐 중요하고 그러면 상담은 언제 하느냐, 그죠? 상담은 수시로 하셔야 돼요. 정기적으로. 아무 때나 하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제 지금은 센터가 오픈됐기 때문에 센터에서 강의 듣고 바로 가시면 안 돼요. 바로 가지 마시고 이제 애프터 미팅 하면서 스피치 하면서 서로 열정을 받으시고 또 애프터 끝나고
커피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시는 게 상담이에요. 그래서 수술 상담하고 특히 우리가 이제 오륙공장에 가시잖아요. 그죠? 그 두 시간은 멀다 하지 마시고 또 버스에 저희라면 버스 안에서 스폰서하고 두 시간 동안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 스폰서하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후원 가면서 뭐 두 시간, 세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성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후원 가는 거에 대해서도 같이 가시면 돼요. 같이 스폰서하고 그래서 수시로 상담하시고 또 명단 작성이 중요하잖아요. 아까 그죠? 명단을 적어도 100명 하신 다음에 그 명단을 스폰서한테 보여드려가고 어느 분을 코어를 만들 건지 꼭 상담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명단을 보고 계속 명단을 보셔야 돼요. 명단을 보시면서 어떤 분을 여러분과 사업을 평생 같이 할 건지 평생 여러분과 같이 여행할 건지 이런 꿈꾸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한테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 만나러 갈 적에도 스폰서의 경험을 이렇게 공유해서 가시면 좋겠고 그러면 상담은 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가장 중요한 것은 초보자한테는 라인 전개 방식을 꼭 하시면 돼요. 그래서 라인을 잘 하면 여러분들이 성공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스폰서와 상담 없이 라인을 전개해서 잘못하면은 다시 옮기려면 6개월, 1년 걸리고 또 거기에 많은 파트너에 달려있으면 영원히 못 옮긴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어요. 라인 전개 방식 꼭 스폰서 상담하시고 또 요새 팔코아가 대사잖아요. 아까 제가 우측에 있는 팔코아 이것을 실제하고 있는지 꼭 상담하시고 또 여기 보면 개보도가 있어요. 개보도. 이 개보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건물을 우리가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건물을 쳐서 임대소득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지금부터 땅을 파고 건물 지었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임대료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중앙에 있고 예비코아를 쭉 적으시는 겁니다. 이 개보도가 중요해요. 이걸 적어서 아직은 사업을 안 하지만 하면 잘할 사람 나랑 평생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을 이렇게 예비코아로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 스폰서한테 보여드려갖고 스폰서 각인시키면 되죠. 개보도 상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반기 직급 상담도 있어요. 주로 이제 4개월에 3개월 한 번씩 스폰서하고 큰 직급도 가는 것도 무조건 동참하셔야 되고 그때 가는 게 좋아요. 또 그때만 가지 말고 계속 그죠? 1회차 전반기 후반기를 스폰서와 상담하셔서 세미판매사 판매사에 계속 도전하셔야 돼요. 우리는 판매사를 많이 만드는 게임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또 더 쉽게 세미판매사가 되어 있어요. 세미판매사를 만드는 이런 우리가 계속 상담을 하셔야죠. 세미판매사를 내 파트너 중에서 누굴 만들 것인지. 옛날에 우리 그 회장님이 배팅 하지 말라고 굉장히 많이 옛날에 배팅 추방대를 했어요. 제가 처음에 6년 전에 왔을 적에는 지금은 이제 저번에 석세스에서 등록하고 웬만하면 어떻게 세미판매에서 도전해야 좋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물건도 많고, 그죠? 물건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건을 빨리 인식하고, 응? 돈이 돼야 된다, 이거죠. 아무리 우리가 애터미가 좋아도, 많은 시일이 지났는데 돈이 안 되면, 애터미 안 된다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세미판매에 도전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문제 및 갈등 같은 것도 상담하시고 그래서 준비물은 명단하고 또 개보도하고 탈코야 진행상 이런 것을 준비하셔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이 그렇게 중요한데 상담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상담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상담 후에 스폰서로 후원이 이루어져요. 그럼 여러분이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프로인 된 스폰서 성장하는 스폰서한테 도움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스폰서가 나에게 시간을 많이 쏟을 때, 그죠? 내 스폰서가 나한테 시간 쏠 때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폰서의 다양한 경험이 나오고 스폰서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이 계보들을 인식시켜야 돼요. 이 계보들을 우리가 사장님들이 스폰서의 머릿속에 인식시켜서 이 여러분의 여기에 코어도 스폰서의 코어가 되시게 해야 돼요.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같이 도와주게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고
또 스폰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어갖고 상담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고아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실리사키를 하시고 또 하다 보면은 이 그룹 중에서 자아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본인 말이 아주 전부 옳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만 이제 그룹이 커지면 다른 사람 말을 전부 안 들고 우산을 씌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LOS를 단절시키거든요. 여기 보면 자기가 대장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내 파트너다. 그래서 이 파트너들을 우리 스폰서하고 이런 연결고리를 없애버려요. 그러면 이 생명성을 끊는 겁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우리 네트워크에서는 내가 많이 한다고 하는 순간에 그룹이 성장이 멈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여러분들은 상담하시면서 여러분의 이 코어를 그죠? 여러분의 평생 같이 가실 분들을 연결시킬 스폰서한테. 이 스폰서와 같이 하는 이런 사업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상담할 적에 파트너들의 자세가 있어요. 내가 이제 파트너다, 그죠? 그러면 결론 내려고 가지 마시고 내가 길을 열고 반드시 배우려는 자세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스폰서의 충고와 피드백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여러분 결정 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일이 안 될 때, 그죠? 막 갈등만 시작하지 마시고 일이 잘 될 때 가시면 더 좋아요. 그러면 그 스폰서의 노하우를 해서 여러분 잘 되는 것을 더 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꼭 상담하시고 스폰서를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내가 이제 스폰서로서 또 파트너한테 상담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 입장에서 하지 마시고 파트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대로 된 방법을 제시하고 내가 하다 보면 이제 내 판단을 어떻게 내 판단이 잘 안 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는 상위 스폰서와 같이 해서 그분의 상담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었으면 좋겠고요. 또 무조건 상담이 이루어지면 바로 답을 내리지 마시고 경청하는 자세로 기봉이 들어주는 거예요, 상담을. 그래서 파트너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또 파트너의 선입관을 버리고 파트너의 장점을 살려서 그죠? 그분의 가능성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상담을 하면 좋겠고 우리는 동기부여 사업입니다. 그죠? 동기부여를 잘하는 그룹이 성공할 수 있어요. 제가 서두에 얘기한 우리 동기부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석세스 우리 원데이가 작동이 중단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가면 펄펄 끓잖아요. 그죠? 몇천 명씩이니까. 동기부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상담도 동기부여하는 상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칭찬을 해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파트너 칭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검해주고 끝에는 칭찬으로 끝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트너가 갈 적에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만들면 좋겠고 그 다음에 편안한 스폰서의 이미지를 만들고 할머니와 같은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폰서는 24시간 동안에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우리 성공의 8단계에서 상담 편에 한번 보세요. 거기 잘 나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회장님이 거기에 강의를 해놓으셨어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상담 편을 한번 너무 좋아서 제가 같이 공유할게요. 일단 상담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사람이 없다는 거죠.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하면은 나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명단을 작성 안 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명단 작성하시고 또 할 사람만 적으시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 다 적으시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실수를 쓰는 사람을 다 적으시면 돼요. 우리 스폰서도 그죠? 실수를 쓰다가 비전 봤다고 해요. 8개월 만에. 8개월 만에 이렇게 우리 스폰서도 실수를 쓰면서 비전 봐서 리소스 가고 본부장 갔고 저도 우리 스폰서가 와서 실수를 보냈어요. 가성비에 좋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단을 이제 작성하시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건데 스폰서의 인맥 갖고는 성공 못한다고요. 파트너의 인맥 갖고 성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이렇게 명단을 작성하시고 또 스폰서의 명단을 작성하시는데 스폰서가 명단을 잘 안 작성한 경우 많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제 불러서 받으시면 돼요. 명단을. 그러면 이제 우리
파트너가 불러주면 명단을 적어서 그죠? 여러분이 명단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133 하시는 거예요. 아까 같이 초청하고 또 사업 설명하고 또 후원하고 이걸 대풀이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명단 꼭 하시고 매출이 없다 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 가만히 보면 남자분이 있을 적에 매출이 별로 없어요. 6개월 동안 열심히 미팅은 다니는데 매출이 없다 이거죠. 이럴 때는 이제 아까 같이 제품 이용을 많이 시키시는 거죠. 200가지 이상 시키시고 요새 100터미, 200터미 이렇게 몇 가지 애터미를 사용한 해갖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남자분들도 200터미 먼저 하셔야 돼요. 많이. 하다 보면요. 정말 제품의 전문가 될 수 있어요. 또 세미 판매사가 하고 판매사가 보면 물건이 지금 집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내가 만져보면서 제품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제품의 전문가는 이길 수밖에 없대요. 여러분들 제품의 전문가 되려면 이제 200터미, 300터미 하셔야지. 그러면 저절로 소비자 생각나요. 저는 이제 요새 우리 그 혈당 조절을 그 건강식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혈압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당뇨 있는 사람도 있어요. 당뇨가 나와서 저는 꼭 그걸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제품이 많이 나오니까 그죠? 매출 올릴 수 있고 이런 게 있고 또 등록이 저조하다 할 적에는 우리가 이제 에이코아를 좀 하시고 그 미팅에 참석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어요. 특히 오륙공장에 여러분이 계속 안내를 하셔야죠. 그럼 그분이 확신 갖고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조직이 확대 안 된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시스템에 그 여러분의 파트너를 참여 안 시켰어요. 내가 먼저 시스템에 오고 또 미팅 안내에 치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업은 프로모션 사업이에요. 그래서 계속 자랑을 많이 한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미팅 자랑을 해야죠. 그죠? 우리가 그 석세스 세미나도 자랑하고 특히 우리 그 스폰서 자랑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시고 또 우리가 가슴 크기 만큼 커진다고 했어요. 본인의 마음을 가슴을 키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죠? 내가 철저히 자세를 낮추고 겸손히 섬기는 자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가이드북 한번 보실게요. 가이드북 보면은 이게 애터미는 스폰서와 함께하는 사업이라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스폰서를 단절시키면 안 돼요. 스폰서랑 꼭 같이 하시고 또 스폰서는 파트너 옆에 있는 사람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파트너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이 꼭 있어야 돼요. 만약에 파트너가 있는데 스폰서가 안 가 있으면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뢰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앞으로 5년 동안은 그죠? 스폰서 옆에 있고 파트너 옆에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우리가 대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스폰서와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배우자, 친구, 가족하고 상담하잖아요. 그죠? 저도 우리 그 집사람한테 했는데 절대 못하게 하더라고요. 과거 제가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3년 만에 했어요. 3년. 제가 3년 만에 본부장 되니까 그때야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자에 상담하시면 안 돼요. 또 친구들은 과거에 제가 옛날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거 알잖아요. 그죠? 저한테 조언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애터미 하지 말라고. 또 특히 가족들. 우리 누님들, 형님들은 절대 반대했어요. 처음에는 물건도 잘 안 써주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여기에서 허송 세월을 할까 봐서. 저는 비전을 봤잖아요. 비전 봐서 제가 이렇게 미팅에 자주 갔어요. 자주 가서 이렇게 플러그인인 이런 스폰서하고 같이 했죠. 특히 형제 레그하고 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나중에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스폰서가 저쪽 스폰서보다도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쪽 가면 똑같아요. 남은 떡이 좋아 보인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스폰서와 불편한 관계 있으면 절대 안 되니까 여러분들 스폰서한테 신뢰를 이루시고 여기 보면 이제 정식적 상담 후원한 스폰서를 꼭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상담이 중요한 거니까 우리 상담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복제인데 이제 복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스템 소득인데 복제가 안 되면은
우리가 이제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우리 시스템이 복제되어야 돼요. 시스템은 아까 우리 성공의 8단계하고 에이코합니다. 그죠? 그것을 내가 하고 우리 파트너가 하게끔 여러분이 하는 거죠. 복제의 원리는 스폰서한테 아까 상담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 먼저 많이 배우셔야죠. 많이 배우시고 내가 경험한 것을 파트너에게 아주 쉽게 가르쳐요. 단순하게. 누구도 할 수 있게끔. 어렵게, 그죠? 학자가 하는 것 같이 하시면 안 돼요. 아주 쉽게, 분명하게 4학년도 이해할 수 있게끔 하시면 돼요. 이게 쉬운 방법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복제의 원리죠. 그래서 내가 먼저 성공자한테 배우셔야죠. 아까 같이 상담을 통해서 스폰서의 노하우를 다 흡수해서 빨리 파트너한테 가르치고 또 파트너가 파트너에 가르칠 수 있게끔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빨리 여러분 리더가 되셔야죠. 그래서 우리 그룹에 여러분 그룹에 복제는 리더가 몇 명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내가 먼저 리더가 돼야죠. 여러분들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럴 적에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있어서 안 된다 이러면 복제할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좋은 도구를 이제 코로나가 지나서 여정을 많이 받을 도구가 많이 생겼어요. 그죠? 센터 또 오륙공장이 있으니까 우리 그 열정을 100도에서 200도 끌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내가 100도를 끌어야지 내 파트너가 90도 되고 하는데 내가 50도 밖에 안 돼요. 그럼 복제돼 갖고 그 그룹은 30도, 20도 돼 갖고 영원히 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정을 계속 유지하시고 또 올바른 행동의 복제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하실 것은 아까 서두에 얘기한 에이코아를 계속 복제했으면 좋겠어요. 한 66일 동안 하면 복제가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 에이코아를 꼭 적고 있어요. 처음에는 잘 안 됐어요. 내가 안 하면은 내가 누구한테 하라고 못 하겠더라고요. 그죠? 그럼 강의에 이렇게 임팩트가 안 가겠죠. 그래서 저도 지금 6개월째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에이코아를 안 하면은 내가 어딘가 빠진 것 같아요. 거기다 다 적고 있죠. 미팅하고 누구 만나고 사업점 몇 번 하고 그러니까 6개월짜리 이렇게 노트를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또 피드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르지 않은 행동은 빨리 복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내가 한번 미팅 빠져버리면 우리 파트너는 두 번 빠져버려요. 여러분들. 철저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제를 좋은 복제를 시켰으면 좋겠고 뭐 우리가 단순하게 성공의 8단계하고 에이코아를 계속 반복해서 복제시키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시스템의 복제의 4단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에이코아를 해보시고 에이코아를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 파트너한테 에이코아 있다. 그죠? 그리고 에이코아하는 것을 본보기로 보이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본보기 보이시고 또 시켜보는 거죠. 내가 했으니까 우리 사장님들도 해보라고 시켜보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동기부여 시키는 거죠. 칭찬으로 끝나면 돼요. 칭찬으로. 그리고 선물도 주고 에이코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이제 새로운 분들 한 달치 하면은 조그만 선물도 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유대인의 속담에 그분의 성공 비결이 있대요. 유대인들이 거기는 무조건 성공한 팀에 합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성공한 팀을 만들어서 많은 분을 합류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제라는 건 여러 가지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에이코아를 복제시키는 건데 제품 애용하는 거 복제시키고 또 시스템 참석하는 거 복제시키고 또 사업 설명하는 거 복제시키고 또 긍정적인 말과 행동하는 거. 절대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룹이 성장할 수 없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우리 그룹은 유출이 많아져요. 유출이 많아지고 유입이 적어진단 말이죠. 최대한 긍정적인 생각하시죠. 저도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 만나면 제가 좀 다운되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긍정적인 이런 스폰서 파트너하고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아까같이 온도가 100도씩 끓더라고요. 긍정적인 말과 행동하시고 또 절대로 불평불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복제시키는 건데 가이드북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이제 복제시키는데
방법이 일일 동영상이에요, 그죠? 일일 동영상인데 우리가 이제 동영상을 계속 들으시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동영상을 하루에 두 개 이상씩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새로운 분 계시면은 하루에 두세 개씩 들으셔갖고 한 달 동안 듣게 한 다음에 이제 센터에 이렇게 안내해서 뭐 해모임 한 박스 주면서 이렇게 하는 그룹도 있어요. 효과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내가 먼저 듣게 하는 거죠. 또 리더스의 그 필독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 사업은. 그래서 카네기 지도론 같은 거 읽으시면 거기에 요 밑에 있는 비비를 하지 말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세 가지를 절대 하지 말라는 게 나와 있어요. 비비를 절대 하지 마시고 거기에 링컨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반대로 인정하라는 게 나와요. 그죠? 사람의 욕구는 우리가 잠자는 욕구도 있고 식욕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만은 남이 해결하는 게 있어요. 그건 인정욕이라 인정. 인정해 주는 거. 여러분들이 파트너 인정해 주고 또 사업설명 가서도 우리 말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으면서 그분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면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카네기 지도이라든가 이런 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필독서 읽어보시고 또 자장격제 하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장수가 돼서 이제 가라보다는 가자, 그죠? 같이 가자, 그죠? 같이 하는 거예요. 피부에도 같이 올리고 또 여러분의 그 코아의 뎁스도 같이 이렇게 뎁스를 내려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또 외적 자세 좋죠, 그죠? 비즈니스 복장. 그 제가 이제 저번에 테레비에 봤어요. 똑같은 사람들을 똑같은 사람. 그분을 아주 복장을 허름하게 했어요, 그죠? 아주 더럽게 했어요. 그래서 저분이 직업이 뭐냐고 하니까 지나가던 사모님들이 아주 형편없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분 직업에 대해서. 그런데 똑같은 사람을, 그죠? 양복을 쫙 빼입고 쇼운 데 보면서 저분이 직업이 뭐냐고 했더니 상당히 좋은 직업을 다 얘기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외적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복장도 중요하고 거래 금지, 올바른 혹친, 더치페이 원칙.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주 만나야지 우리가 상담도 되고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으니까 이 식사할 적에도 좀 부담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더치페이 원칙하고 크로스라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로벌 A사의 예를 들면은 그 미국의 동부의 서부까지 석세스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10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간 경우가 있답니다. 근데 같은 동네에 있는 그 형제가 있으면 같이 타지 않는다는 거. 10시간을 타면서 크로스라인 되면서 아까같이 우리 그룹의 단점을 보게 되고 상대방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끝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크로스라인 하지 마시고 덕담만 나누시고 또 라인 유인행 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사업이 안 되는 유형이 있어요. 그 제가 저도 많은 반성을 하고 있는데 저도 부업을 하니까 남의 사업같이 좀 했어요. 그러니까 성장이 느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도 자영업을 했잖아요, 그죠? 자영업을 하듯이 하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안 하면 어떻게요? 우리 직원이 월급을 못 받으니까 아침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게 되고, 그죠? 10시간씩 근무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남의 사업처럼 하면 돼요. 이 스폰서 사업 같으니까 스폰서한테 어떻게 좀 서운한 감이 있고 파트너하고 또 불편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지금부터 자장격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부보다는 기부가 더 많고 테이크보다는. 그래서 우리 사업은 제가 보니까 인성 좋으신 분이 잘하더라고요. 많이 베푸신 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우리 사업은 이제 쓰고, 그죠? 먼저 쓰고 제품을 쓰고 배우는 거예요. 먼저 배우고 또 알리고 그 다음에 안내하는 거거든요. 요거도 제프리하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나이 먼저 그래서 키우면서 배우는 걸 많이 집중하셔야 돼요. 유튜브 들으시고 동영상 들으시고 미팅에 참석하시고 또 이 포커페이스로 저도 사업하다 보니까 이게 잘 되다가도 어떤 때는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우리 그룹이 막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열심히 읽었는데 포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힘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또 더 좋은 사람이 꼭 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일비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져준다 이거죠. 내가 이기고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 겁니까? 아니면 지고 부자로 살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무조건 져줘야 돼. 그래서 결국에는 저도 이제 네트워크를 그 그룹을 A사 6년 했고 우리 그 애터미도 횟수로 한 게 6년 지난 것 같아요. 13년째인데 결국에는 내가 능력 갖고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하트 모양으로 그죠? 이 사랑이 이게 있을 적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사랑으로 하면은 이제 여러분 불입이 유출보다는 유입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여기서 하시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필독서 들으면서 우리가 많이 충전되고 그죠? 그릇이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성공 습관이죠. 그죠? 그래서 제품의 영어 아까 제일 먼저 미팅 참석 이렇게 하시고 제품을 애용하면서 소비자 구축하시고 계속 사람들에게 자랑하시고 후원은 약간씩 이제 그 시간을 만 시간을 여러분의 코어한테 집중 투자하시는 거죠. 오늘 10시간을 투자했는데 성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씨앗 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투자하시고 또 PV도 여러분이 제품 이용하고 소비자 구축해서 PV도 내려주고 또 사업설명에서 사업자 있으면 제스 내려주고 이 과정을 하는 거죠. 오늘 얘기한 상담 복제 이렇게 같이 요약한 거 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공의 6화 원칙이 있어요. 누가 그죠? 우리는 스폰서하고 나와 파트너인데 이게 스폰서를 어떻게 단절시키면 안 된다 이거죠. 언제? 성공할 때까지. 우리가 마라톤 뛰는데 마라톤은 1, 2, 3등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1, 2, 3등이 필요 없어요. 완주하시면 되는 거니까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공 고속도로에서 7과 수레바퀴를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처음에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얘기한 요 Y 그죠? Y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꿈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꿈이 크면요 별로 어려운 게 어렵지 않아요. 저도 꿈을 다 잃어버렸어요. 나이가 드니까 꿈이 있겠어요? 꿈이 없고 어떻게 해요? 미래 10년 생각하니까 희망이 없을 때 애터미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꿈이 막 생겼어요. 지금은 이 코로나 나면은 외국에 가서 영업하면서 골프도 치고 그 지역에 가장 좋은 곳을 우리 집사람하고 여행하는 꿈 이런 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애터미 하다가 조금 어려워도 제가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마인드 컨트롤 하셔야 돼요. 충분히. 뭐 그건 뭐냐면 동기부여를 하셔야 돼요. 동기부여를 잘하는 그룹이 되니까 여러분이 오륙공장에 여러분이 가셔서 분위기 보시고 무조건 그쪽으로 안내하세요. 안내하셔서 그분이 확실히 알게끔 길을 열게끔 하셔야 돼요. 저도 애터미를 7년 만에 알아들었어요. 우리 직원이 2010년도에 저한테 갖고 왔어요. 거품 물고 우리 애터미를 나한테 사라고 해서 사줬는데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애터미도 모르니까. 지금은 애터미 알고 그 해모임이 좋다는 거 알아서 제가 해모임 제가 전달을 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효과 보고 우리 가족들이 다 효과 봤거든요. 그게 복제되더라고. 인도네시아 가서 제 해모임만 계속 얘기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한과를 못 사고 요 조그만 한과 6개짜리 사더라고요. 야, 근데 그게 복제되니까 그분들은 더 효과가 더 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한 달에 200박, 300박씩 막 팔려나가요. 그래서 국장이 됐습니다. 그죠? 우리는 제품이 이렇게 우리 사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하시고 우리 그 좀 힘들 때는 그죠? 우리 스폰서와 상담하시고 또 이런 오륙공장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동기부여 많이 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그 결승점 우리 그 임페리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발생되는 아주 작은 일들까지 디테일하게 저에게 알려주신 박영찬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박수 드립니다.